여러분 와인병 어떻게 버리세요? 저는 다 먹고 이렇게 싹 비워서 유리 분리 배출하는 데다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유리 재활용된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재활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인병이 실제로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것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만요. 이런 수입술병도 역시 우리나라에선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매립된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경기도의 한 유리병 재활용 업체에 찾아갔습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이 잘 된 것과 재활용이 좀 어려운 것들 좀 구분을 해서 알려주실까요? 재활용이 잘 되는 부분은 백색으로서는 이거예요. 재활용이 잘 되는 거, 재활용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여기는 보증금병이에요. 이렇게. 네, 이거는 재사용병이에요. 요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보증금병이니까 살아있는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요런 와인병 같은 거는 수입품인데, 요거는 색깔 때문에 국내 재병에서 전혀 못 쓰는 병. 와인병, 양주병, 화장병은 재활용이 안 돼요. 색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이건 완전 초록색이에요. 녹색이잖아요. 근데 이건 녹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뭐 이런 색상이 애매모호한 이런 색상이에요. 애매모호한 뭐 이런 색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색이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네. 이 색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일부라도 들어가면은 이 색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병에서는 이거 들어오면은 조금이라도 섞이면은 전부 불량 처리해버려요. 결국 딱 이 투명 초록 갈색 병만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이 잘 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병을 또 다른 병으로 만드는 재활용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유리병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매립되는데 이건 엄청난 환경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이 돼서 안 썩어요. 저 뭐야 모래 제품이니까 오염 물질은 안 나오지만 자연으로 가긴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플라스틱보단 빨리 가죠. 연구에 따르면 유리병이 완전히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100년, 최대 100만 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저도 솔직히 이거는 몰랐어요. 유리는 그냥 친환경적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유리를 건축 자재로도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유리는 원래 모래였잖아요. 그래서 유리병을 다시 곱게 달아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이를 이용해서 아스팔트나 건축 자재로 만드는 거죠. 영국에서는 이런 재활용 모래를 축구장이나 공항을 짓는 데도 썼고요. 미국에서도 도로나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쓴다고 하네요. EU에서는 회수되는 유리병의 약 16%를 이런 건축 자재로 재활용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0.3%만 건축 자재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렇게 건축 자재로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포항시에서는 도로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에 모래를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갔던 업체도 이런 와인병이나 심지어 깨진 유리병을 사용을 해가지고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국 발포 기술력 갖고 매립장 안 가고 다 소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못 쓰는 물량이 들어오면 이 기술 개발해서 건축 자재로 다 변형이 됩니다. 건축 소재 그 층간 소음재나 방음벽 여의도 어느 빌딩에 설치한 거는 화재 나면은 비상 대피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처리했는데 이게 넣다가 아무리 뜨거운 열을 가열해도 맨손으로 대도 이게 열 전도가 안 돼요. 다만 이렇게 만든 소재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좀 더 비싸다는 이유로 재활용되는 대신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돈 문제예요. 그거를 건축 자재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리병을 지금은 거의 망치로 깨트리는 정도 수준으로 파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쿨렛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재병 회사에서 가져가서 녹여서 유리병으로 만드는데 건축 자재로 쓰려면 거기서 더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 수준으로 갈아버려야 돼가지고 그렇게 가공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와인병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태로라면 이 많은 병들이 그대로 땅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재활용이 어려운 병을 만들고 수입한 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 잡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분담금을 대폭 올려버려야죠.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건축자재로 쓰자, 재활용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바틀 투 바틀 리사이클링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그 유리병에 대한 재생원료의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재활용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냐, 그걸 산정한 다음에 그 비용이 들어가면 그 비용을 EPR에서 내는 거죠. EPR에서 생산자에게, 책임 있는 생산자에게 그만큼 비용을 조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낸 와인값에는 EPR 분담금,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이 비용을 투자해 재활용률을 높일 의무가 있고요. 소비자가 이미 그 값을 치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